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상식들 7가지!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인간의 뇌는 10%만 사용한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뇌 피질의 대부분은 우리가 잠든 상태에서도 전체를 사용합니다. 10% 쓰면 많이 쓰고 죽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게 아니었네요. 두 번째, 성인이 되면 뇌세포가 자라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뉴런은 평생에 걸쳐 자라고 변화합니다. 뭔가 진짜 뇌세포 하면은 아기 때 다 크고 이제 마하는 것 같은데 신기하네요. 세 번째, 어두운 곳에서 모니터나 책을 읽으면 시력이 나빠진다고 하지만 사실 눈이 빠르게 피로해질 뿐 휴식 후 눈은 원상복구가 됩니다. 어릴 때 엄마한테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맞아. 뭐 할 때 불 켜고 하라고. 근데 그게 아니네요. 맞아. 네 번째, 머리끝이 갈라지는 것은 샴푸나 컨디셔너로 치료 가능하다 생각하지만 사실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만이 유일한 갈라짐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. 맞아, 머리 상하면은 잘라내야 된다고 많이 들었어요. 근데 광고들을 보면은 갈라지거나 그럴 때 우리 제품 써보라 하잖아요. 거의 임시 방편 아닐까요? 다섯 번째, 추운 겨울이 되면 감기가 잘 걸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감기는 공기의 온도가 아닌 바이러스에 의해 걸립니다. 이건 알고 있었어요. 저도. 맞아요. 아무리 춥다고 해서 감기에 걸리는 건 아니고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것이다. 그러니까 항상 면역력을 길러야 되는 거. 여섯 번째, 당근이 시력 향상을 해준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근육 퇴화를 방지할 뿐 시력은 향상시키지 않습니다. 저는 일부러 눈 좋아지라고 당근 자주 찾아서 먹곤 했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나 보네요. 저도 저 지금 1주 전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. 아, 그래요? 일곱 번째, 모든 사람들이 하얀 치아가 건강한 치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치아의 자연색은 약간 노란색입니다. 아, 근데 또 노라면 괜히 막 더러워 보이고. 근데 요즘에 마스크가 있으니까. 저는 이 중에 뇌세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자란다는 거, 이게 되게 제일 신기했던 것 같아요. 뭐 몸은 늙더라도 우리의 생각은 절대 늙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상식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셨나요? 모르셨으면 저희와 함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